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일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댓글 잠깐 보면, 자, 크기에 대한 문제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직장인들 일하시다 보면 대응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의 간격을 큰 글로 잡으십시오. 진짜 하루에 시간 진짜 없다. 일봉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일봉. 일봉이 이렇게 쭉 올라타잖아요. 매수. 일봉이 오해선 깨지잖아요. 매도. 이렇게 잡아 나가셔도 되고요. 나는 한 30분이나 1시간에 한번 정도 된다. 그럼 30분 봉으로 타이밍 잡아가면 됩니다. 이 30분 봉에서 올라간다. 사고. 빠진다. 팔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시간 안 되는데 분봉 매매처럼 하려면 그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닥터케이는 분봉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일하다 보니까 늦어버리고 위에서 사야 되고 이러니까 좀 짜증나는데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더 그가 크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브라질에 있는 제니 같은 경우에 12시간 반대입니다. 지금 새벽 3시에 아까 여기는 3시에요. 이러잖아요. 새벽.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 본인은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는 안 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적당하니 대응하고 그 다음에 2시 본인 새벽 2시에 한번 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은 다 패스입니다. 그때 2시에서 3시 사이에 상 보고 적당하니 청산해야 되겠다 싶으면 청산해야 되고 홀딩해야 되겠다 싶으면 홀딩. 그렇게 타임라인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녹화 놀렸습니다. 아유,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30분 봉 매매 하면 돼요. 30분 봉 매매. 그러면 한 시간에 한 번은 우리 화장실 갈 권리는 근로 기준법에 있거든요. 안 보내주면 그 알아서 하십시오. 그쪽에. 아유, 제가 고발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 시간에 한번 화장실 갈 권리는 있다고요. 우리 너무 자주 가면 또 그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하면 30분 봉 두 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너무 바쁘다. 아침, 점심, 3시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세 번 그것도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한 번만 하세요. 아침에 아니면 3시에 무조건 그 중간 다 패스예요. 무조건 패스. 그때 딱 봤을 때 판단한 겁니다. 홀딩해도 되겠다 싶으면 홀딩. 사도 되겠다 싶으면 사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보죠. 1번 눌러주십시오. 1번 눌러. 예야. 38분인데 몇 분 누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까? 자,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하죠. 셀트리온 말도 많았는데 자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31만원대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 빠진다고 안 빠지는데요 님 하면서 그 다음날 밤방송에도 들어와가지고 끼어 맞추기 뭐 1인이 방송하시네요. 시불시불 그랬지 않습니까? 야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 함부로 주댕이 놀리지 말고 응? 자 사라고 했다 이제 당신이 이거 다 두드려 맞는 동안에 나는 팔아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29만 천원에 위에서 먹은 거 토해내니까 기분 어떻는데 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방송에서 핏대 올리는 거지 당신들 돈 꼬라라고 당신 돈 꼬라라고 먹은 거 더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됐고요. 말이 되게 까칠하죠. 기분 되게 상했고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이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29만 1000원 200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죠. 닥터케이는 31만원 잘 못 넘어간다 했고 스트레이트로 7,8일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 줘야 된다. 4일 정도 눌리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오늘 날짜도 아다리가 딱 떨어지고 20일날 딱 섰기 때문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
그죠? 지켜보도록 하죠. 셀트리언 헬스케어 안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좋다 그랬습니까? No. 밑도 쳐졌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87,000원 깨지면 큰일 나요.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습니다. 반등 한번 못했어요. 2.28% 빠졌어요. 모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에 모양. 그죠? 강하게 돌파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깨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대박 밀렸다. 안 좋다 그랬습니다. 자, 매도 기관 외국인 완전 매도 나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청산하셨어야 돼요. 셀트리언 제약. 셀트리언 제약 비실비실한다 했습니다. 못 넘어가고 역시나 비실비실합니다. 하더라도 셀트리언 해야 된다 했습니다. 셀트리언 들어갔어요. 셀트리언 헬스, 셀트리언 제약 안 들어갔습니다. 희말이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희말이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나게 던져놓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49만원 정도 안 내려오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딱 기다립니다. 딱 기다리고. 자, 아까 핫주님 쌈바 얼마에 들어갔어요? 얼마에 들어갔는지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방송은 들어와 계신데 하루에 한번 인사 정도는 하자 했는데 인사 안 하시는 분 잠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인사 아닙니다. 가족들한테 서로 얼굴도 내가 누구라는 것도 조금 서로 얼굴을 익혀야 친구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하주님이 얼마 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샀겠지. 그죠? 샀는데 혼나겠습니까? 혼 안 나요. 오늘 샀으면 혼 안 나는데 내일 적당히 팔아먹으세요. 55만 정도로 만약 올라간다든지 하면 적당히 팔아먹으세요. 지금은 홀딩할 자리가 아닙니다. 부담되는 자리예요. 왜? 이게 11일인가 올랐어요. 4, 5일 밑으로 5일 이상 조정 받아야 돼요.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여기 며칠 올랐습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정도 올랐잖아요. 4일 빠지면 정상이라 했습니다. 한, 둘, 셋, 넷. 4일에서 5일 빠지면 정상이라고 앞에 방송에 다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딱 받고 나면 삽니다. 이게 잘하는 거지.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루 조정 받고 처지다가 올라간다고 사면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일단 올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날 다시 처지면 문제 생깁니다. 다시 처질 때 못 팔면 꼭대기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정 적당히 받는 건데 못 견디고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가 바로 그 악순환 고리가 바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42,000, 아 42만원. 42만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샀다는데 42만원 있어요? 52만원? 52만원이겠지. 52만원이죠. 오늘 샀다 했죠, 아까. 52만원이면 잘했어요. 여기는 올라타는 52만원 만에 샀으면 그거는 잘한 거죠. 52 맞죠? 52면 지금 와 18,000원 먹었잖아요. 잘 먹었네. 잘했어요. 일단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53만원 안 깨야 돼요. 적당히 왔다갔다 하면 상관없고 53만원 딱 깨지는 순간 다 던져버리십시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밀리는 거 보인다. 적당히 끊어버리세요. 절반 이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밀린다. 절반 이상 던지고 그 다음에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잘할 자신 있으시면 하시고 그 자신 없으면 갭 상승에 밀리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셀트리온으로 사세요. 셀트리온으로 넘어가면 셀트리온이 수익 훨씬 더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쌈바는 얼마큼 왔어요. 지금 어느정도 자, 저는 기쁜 게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옆에서 맨 처음에는 막 이상한 잡초에 물려가지고 왔다가 공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하는데 살만한 자리 놓은 걸 탁탁탁 이야기하실 때 기분 좋은 겁니다. 돈은 방송에가 5천원밖에 못 벌지만 아 5천원 아 그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요. 좋은 친구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50명이나 생겼어. 일단 공식적으로
채팅방 있는 사람 치고 제 실외해서 채팅방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친구 50명 생겼다니까요. 그럼 됐죠.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5천원 말고 한 만원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그죠? 아, 광고료 5천원이 뭡니까? 안만 그래도. 그죠? 자,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이거 깨지면, 여기 깨지면 48만 2천원 정도 깨지면 대응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제 책임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대응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사라고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말은 그냥 말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저기 위에서 사가지고 물린 거 제가 보고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제 때문에 물린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었을 것 같아.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지금 바쁜가. HLB 아까 말씀하셨는데 HLB 이것도 참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장 막판에 후장에 확 들어올린 게 이게 저는 이것도 조금 장난질 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장을 흔들거리 놓더니 이번엔 딴 건 적당히 내비두고 바이오를 개패듯이 패가지고 시장을 흔들었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안 그러면 갑자기 바이오주가 장막판에 쑥 다 들어올릴 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죠? 장을 흔들고는 싶은데 왜? 개인이 선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흔들고는 싶은데 자기들도 슬슬 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딴 건 다 흔들어보면 좀 문제가 생기고 바이오 가지고 쭉 흔들었어요. 바이오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막판 비슷하게 되고 싹 서울리잖아요. 그러면 눈치 까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셀트리온 바로 산다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들어올렸죠. HLB도 들어올렸죠. 그 다음 신라젠도 들어올렸어요. 셀트리온도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죠? 내일이라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거 맞아지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제대로 쳐야 돼요. 진짜로. 박수 받을 자격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수에 약해.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너무 멋지다 싶으면 일어나서 박수 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손 호주머니 딱 집어넣든지 양팔 팔짱 딱 끼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썩 쏘든지 썩 쏘. 아시겠습니까? 자, HLB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담스러워요.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자, 얼마에 가지고 있는지 남겨보십시오. 아주님 셀도 샀어. 됐어요.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HLB 얼마에 샀는지 남겨주시고 제가 일단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20일 안 깨면 문제는 없는데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부담돼요. 부담돼. 올라가서 그렇지 밑으로 처지면 부담돼요. 그죠? 원래 HLB가 관심이 있었어. 이렇게 눌림목 주면 아까 셀처럼 어떻게? 이렇게 눌림목 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팔아먹고 HLB를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은 닥터캠 못 사요. 못 사. 내 혼자 하면 하겠지만 여러분들 다 하고 손실 없이 잘 가려면 여기서 못 사요. 적당한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쭉 갔어요. 10만원. 10만원이면 잘 샀네. 닥터케이 원하는 정도 가격이네. 물려왔다가 이제 본전치기 했으면 혼나야 되고요. 10만원 여기서 딱 샀으면 잘했죠. 잘했는데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물려왔다가 이제 넘어왔다 아니면 여기 8월 중순 이후에 샀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8월 중순 이후에 샀다면 칭찬해드릴게요. 그 전에 샀다면 혼나야 돼요. 왜? 10만원 깨질 때 이게 다 던지는 자리거든요. 물렸다가 혼나야 돼요. 대치! 혼나야 돼요. 우리 방에 지우 있죠? 지우. 지우하고 저하고 만난 데가 여기에요. 대치입니다. 대치. 왜 대치인 줄 알아요? 닥터킨 여기부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올라가도요. 뭐 올라간 거는 물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번 지켜보시죠. 박살났어요. 지우가 여기 인근에서 만났어. 저하고. 어떻게 할까요? 7만원, 8만원, 9만원, 아니 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사가지고 7만원 평균 단가 막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했어요? 22% 빠지고 할 때 뭐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토해내니까 너무 열받았어요. 10만 깨지면 던지세요. 그랬거든요. 네? 하더만, 진짜 10만 깨지니까 던졌어. 그 다음에 6만원 갔어요. 6만원. 아시겠습니까? 6만원 갔다고요. 근데 이거 다 들고 있는다고요? 떼칩니다. 떼치. 혼나야 돼요. 그러면 적당히 던지세요. 밀리면 적당히 던지세요. 여기 11만 1000원, 2000원 깨지면 적당히 던지세요. 감지덕지란 말 아시죠? 10만원에서 연락에 물렸다가 4만원까지 였으면 40% 빠졌어요. 근데 플러스 났잖아. 20% 났잖아요. 내일이라도 감지덕지 챙겨가면서 가세요. 챙겨가면서. 완전 뗐지예요. 완전 뗐지. 4월달에 사가지고 10만원 물려가지고 이거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4월달에. 4월달에 잘 샀다고도 말하기 힘들지만 너무 높은데 여기 15만원 갈 때 뭐했냐고요. 이거 22%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40% 빠졌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3분의 1씩 끊어가세요. 3분의 1씩. 더 세게 가면 3분의 2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끊었고 밑으로 또 좀 쳐지려면 또 3분의 1 끊고 더 빠지면 다 던져버리고 끝. 아니면 진짜 또 하고 싶으면 10만원 인거 넣으면 본인상 가격이 살만한 가격이 10만원 10만원 다시 사세요. 그래놓고 자 올라가잖아요. 많이 던지지 마세요. 올라가면 왜 잘 가는데 적당히 밀리는 거 밀리는 걸 느낄 수 있다 1번 아니면 모른다 2번 남겨보십시오. 밀리는 거 안다 모른다. 야 근데 여기를 다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다는 거는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영원히 갈 줄 알았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삐딱하게 I'm GD 뭐 GD 삐딱하게 노래 보면 영원한 거 없다잖아. 없어요. 왔다가 갔다가 밀렸다가 갔다 밀렸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자세한 처방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자 여기 처지잖아. 11만 8천원 딱 적어놓으세요. 빨리 11만 8천 깨지잖아요. 절반 던지세요. 절반 딱 적어놓으세요. 표 해드릴게. 오직 민경만을 위한 처방. 콧바로 억수 세게 나갔네. 오직 민경만을 위한 처방. 동그라미 치 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놓으세요. 언제 팔아라더라. 초보라니까. 아주 친절하게. 닥터케인 친절한 사람이에요. 아주 세심한 남자. 생긴 거하고 다르게 부드러운 남자. 자 여기 깨지면 팔아라더라. 절반. 또 그리고 여기 깨지면 여기 3분의 여기 절반. 절반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알죠? 여기 깨지면 다 던지세요. 아시겠죠? 절반 던지고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여기 깨지면 다 던져. 끝. 그리고 위로 만약에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는 여기를 갖다 이렇게 밀리잖아요. 절반 던져요. 쭉 잘 가면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쭉 잘 가면 던질 필요 없어. 쭉 가다가 이렇게 막 엄봉 나오고 막 떨어질라 하잖아. 아니면 갭 상승 나와가지고 밑으로 파란 거 보이죠? 절반 던지라고. 절반.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좀 더 지켜보다가 여기 깨지면 아까처럼 남아있는 게 절반. 절반 이렇게. 오케이? 사진 찍으세요. 지금 어디서 던지라더라. 사진 찍으세요. 인호님은 필룩스로 선절했다. 그리고 GS랑 현대건설은 언제 팔면 좋을까? 비전이 누구죠? 저 모르는 분이죠? GS건설 말하는 겁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해서 그러는 겁니까? My bro, Flying Dragon, we will meet tomorrow. Okay? At 6:03 o'clock. Okay? 이러면 맞는 겁니까? 완전 콩글리시네. 에이. 반갑습니다. 필룩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모아가신 데서 제가 그냥 막 인정했는데 제가 아주 좋습니다 이야기는 안 했을걸요. 어차피 이건 제가 뭐 소개한 것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던지는 거 맞아요. 여기 딱 깨지는 순간 18,000원 깨지는 순간 18,500원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사실은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던지고 다시 한번 모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 좋죠. 자, 어떻게? 셀트리온을 여기 인근에서 밀릴 때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304,000원.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 309,000원 여기서 삐리삐리 한번 던져야 돼요. 던집니다. 우리 던져요. 분명히 아침에 전일 SK이노베이션 던졌어요. 분명히 GS건설도 조금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평선 깨질 것 같으니까 4분의 1 던지라 그럽니다. 다 던지란 소리는 안 하지. 근데 쭉쭉 들어간다고요? 31만원 정도에서 던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뭐 소설 같은 이야기고 30만 5천원 정도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끌고 왔다 13,000원 토해냈어요. 13,000원이면 4%입니다. 4%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산다고요. 던져 놓고 셀트리온 제가 포지션 잘 맞았어요. 여기 서번트라고 있는데 4 해가 본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 4% 날랐어. 그죠? 그리고 이런 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고요. 31만원 아닙니까? 31만원 던졌어요. 31만원에 그리고 쳐다보는 겁니다. 안 들어가요. 왜? 여기 7,8일 올랐으면 은봉 떨어지면 4,5일 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된다고 분명히 며칠을 이야기했거든요. 시간도 아다리 되고 날짜도 그러니까 가격도 아다리 되고 시간도 아다리 되고 사는 겁니다. 샀어요. 지켜볼게요. 잠깐만요. 아, 좀 쳤고요. 자, 호글님. 호글님도 저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본인은 뭐 잘 못 지낸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공부 댓글 남기고 잘 하려고 하는 의지 보이시고 하면 채팅방도 초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보고 난 다음에 댓글이나 다십시오. 셀제 많이 떨어지길래 물 탔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전 될 때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빠지는 거 들고 있어봐야 안 올라가요.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 거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벌써 우리는 2% 빠졌다고 던져버렸어요. 뭐? 뭐? 잠깐만요. 이거 비실비실한데 던져서 2% 빠졌다고. 이거 던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현대건설 들어갑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차 들어갔어요. 현대차.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빠지는 거 들고 있어봐야 안 가요. 잘. 셀트리온 제약료 이거 많이 가면 제가 생각할 때 8만 단기간입니다. 81,000원 82,500원 뭐 이 정도예요. 잠깐만 그럼 많이 가는 거지. 잠깐만요. 다시 여기 81,000원대 뛰어넘기 상당히 곤란한 자리까지 왔어요. 이제 은봉으로 그냥 꼬리 하나 못 달고 쫙 쳐졌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반등이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바이오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못 가죠.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라젠 날라가네. HLB 갑자기 뜨네.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아까 하나 더 봤던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 갑자기 뜨네.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려다 뒤지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반등이라도 나오잖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상향이에요. 눌림목 주고 들어갈 만한 자리입니다.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밑으로 박박 쳐지면서 20일도 깨졌네요. 하면 안 돼요.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바이오 내지는 코스닥 안 좋다 그랬습니다. 더 쳐져버리면 문제 생겨요. 더 쳐지면 여기 밑으로 빠져도 뭐라서 하면 아무도 없다고요.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다고요. 20일과 240일 그리고 위에는 120일이 누르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쳐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빠지면 박살납니다. 5%씩 막 빠질 거예요. 바이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흥분하면 말이, 목소리가 세져요. 왜? 본능입니다. 본능. 당할 때 얼마나 세게 당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없어서 물타기 안 한 게 잘한 겁니다. 민경님. 내가 올려보다 보니까 있는데 물타기 얘가 밑에 더 쳐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마무리 하죠. 네이처 셀. 자, HLB까지 했죠. 했고. 그리고, 신라젠. 미쳤어요, 신라젠이. 신라젠은 오일선 안 깨면 홀딩. 알겠죠? 미친 거한테는 그냥 미친 대로 대응하면 돼요.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10만 2천원 안 깨면 홀딩. 야, 10만 5천원에 팔면 좋지 않냐? 좋게 하겠죠? 더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죠? 야, 죽이네. 10만 5천원 안 깨면 홀딩입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짧게 할 줄 아는 사람 10만 5천원. 나머지는 10만 2천원 깨기 전까지 홀딩.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신규는 하면 안 돼요. 신규는 잘못하면 죽어요. 밑으로 쳐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신규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할 줄 아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저거를.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 자, 네이처 셀 뭐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회사 안 좋은 거는. 위에 천지를 나눴고 말로 합니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HLB 이 정도? HLB도 뭐 썩 그냥 그만. 그죠? 신라젠 이건 너무 올랐고, 저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미약품 관심권에서 완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죽으면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앞에 한미약품 어디 갔어? 일단 냅두고 안 나가겠습니까? 뺍니다. 일단 바이오로메드 나쁘지 않댔습니다. 그죠? 지킬 자 지키고 있어요. 메디퍼스트 쳐졌어요. 별로입니다. 이제 여기 일을 안 깼었어야 돼. 올라갔었어야 돼. 처지기 시작하면 안 좋아요. 제넥신 처지네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게 문제가 아니라 잘 지켜내야 되는데 바이오를 막 흔들어 버리니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꼭다리에서 산 사람도 문제 있어요. 메디톡스는 여기서 던져야 된댔습니다. 밑으로 땅굴 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물어봤으니까 한번 해보죠. 아모레 퍼시픽 신규 매수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아모레 퍼시픽 하락 추세는 돌렸는데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는 돌렸거든요. 여기 이렇게 저항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저항대 있어요. 아이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계속 저항이에요. 그래서 별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위에 텅텅 비었어요.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붕붕 날아갑니다. 가면. 우하향 하는 거 하지 말고 우상향하는 거 하셔라. 여러분들 우를 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바닥권에서 잡아가 죽이네.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 안 죽인다고요. 시간 한참 걸린다고요. 왔다 갔다. 그 시간에 오른쪽 올라가는 거 들어가가 잽싸게 먹고 사자마자 6% 가잖아. 6% 대형 우량주가 6% 장난입니까? 우상향이니까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잡히는 거 이런 걸 하셔야 더 잘 갈 수 있다. 이거 보면 기관 외국인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짧게 관심 있지 그전에 양 쌍거리 매도했습니다. 밑으로 축축 처지면서 별로입니다. 관심권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상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이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텔 신라의 오늘 비중 좀 실었다. 21선. 호텔 신라. 나쁘진 않은데 아침에 끊어 먹었거든요. 아침에 끊어 먹고, 여기서 끊어 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거든. 11만원.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좀 저항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짧게 벌써 일부 끊어먹고 시작하는 거고, 20일을 깨기 하겠습니까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0일선 너무 짧고, 10만 3천원까지는 버텨봅시다. 10만 3천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송에서 언급할 겁니다. 10만 3천원 정도까지는 용인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반등 넣을 때, 만약에 딴 거에서 뭐, 포트폴리오 교체가 있다든지 하면 한번더 실어버리고 빠져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팔아먹고 다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팔아라 이야기했으니까 팔아라 했을 때 팔아먹고 다시 사놓는 겁니다. 그래. 다시 사놓는데 좀 지켜주면 좋은데 큰 2천원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뭐 쌤쌤이겠죠? 뭐 올라간 거나 그죠? 주가 하락하면 20일 정도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60일까지 정도. 10만 5천원과 10만 3천원 사이에서 매수해가 적당히 빠져나오면 손실 별로 없을 겁니다만. 267에 들어갔다가, 267에 들어갔다가, 잠깐만요. 요거 돌파한 거 보고 들어갔다가, 271에 던졌다. 새로운 선수감이 또 나왔나? 요거 돌파한 거 보고 들어가고, 요거 깨진 거 보고 나왔는데, 요게는 뭐였어요, 그러면? 여기 262에는 뭐였습니까? 262가 최고 좋은 자리인데 일단은 딴거 한다고 못 봤습니까? 딴 것도 많이 갖고 있을 거니까 그죠? 여기가 죽인 자리에요 원래 여기가 일하다가 그랬겠지. 아 근데 분봉 매매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일하다가 나중에 봤으면 조금 잘한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 저항대 아닙니까 벌써 그죠? 그래서 얼마 못 먹었잖아. 얼마 먹었나 보자. 4천원 먹었으면 뭐 1. 몇 프로 겨, 1. 1. 몇 프로입니까? 뭐 단타는 뭐 1. 몇 프로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 못 따라갔으면 좀딴거 했을 때 됐는데. 나 그렇습니다. 왜 여기 저항대니까 그죠? 아 잘했네요.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던지면 여기 정도는 좀 들고 갈 만했죠. 그러니까 그 가격 27만 천원 깨지는 거 보고 던졌다. 뭐 나쁘진 않아요. 더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지만 좀 높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냥 챙기고 나온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저항대가 있거든. 저항대가.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에는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호텔 신라도 그렇고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내수 유통주가 터나는 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신라 들어간 것도 별로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반드시 편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편입했고 GS건설도 편입하고 싶었기 때문에 딱 포인트 나와서 바로 편입하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기다렸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지르는 겁니다. 빠지면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오후 9시에 또 방송합니다.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 종목 상담 하셔도 되고 분봉 매매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 살아있는 차트로 크루드 오일 보시면서 같이 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인정된다 싶으시면 지인들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하신 분들도 또 하십시오.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은 공식적으로 닥터K에게 후원하는 기능입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는 딱, I'm 닥터K야!
F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